자, 이어서 6연승의 KCC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연, 최준용, 라거나, 송교찬 그리고 정창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오늘도 그런 모습을 좀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6연승의 KCC의 공격 만나보시죠. 송교찬 올라갑니다. 득점을 만듭니다. 송교찬 다시 최준용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최준용 라거나에게 골 및 득점 성공. 그렇죠. 최준용 선수 본인이 해결해도 되는데. 네. 송교창 오른쪽 코너인데요. 수비를 날려보냈고 이호연 림조즈 림통과 이호연의 석점. 포로 보조 포핸들로 역할도 하네요. 그렇네요. 최준용. 자, 순간적인 가속 이후에 스텝백 최준용 안 들어갑니다. 폭백 득점 라거나 앤드워 립 왼손으로 올려놓는데 안 들어갑니다. 자, 최준용이 달립니다. KCC가 달립니다. 노루패스 그리고 라거나의 득점. 다시 한번 달리고 있는 KCC입니다. 이번에는 정창영을 맞았고 왼쪽 코너 정창영의 3포인트. 다시 한번 라거나에게 최준용을 소환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안쪽 투입 라거나 또 한 번 견실한 득점. 네. 곧바로 바깥쪽으로 다운 패스로 존슨. 자,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 및 인사이드. 네. 득점 존슨의 득점입니다. 왼쪽이 이글인데요. 막혔습니다. 맥스웰의 블럭샷. 그리고 정창영 마침표를 찍네요. 이대훈이 맞고 있거든요. 홍 과감한 돌파 플러터 안 들어갑니다. 밑에서 알리즈 존슨 안 들어가네요. 네. 아, 존슨 선수 이거 좋은데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농구는요. 아, 이게 뭐 이 얘기 하기는 그런데 머리가 좋아야 돼요. 턱 밑까지 추격한 한고가 송사입니다. 알리즈 존슨 반대편 멀리 갈라줍니다. 송교창 네. 들어갔어요. 네. 아. 네. 나가리고 있는 양재혁 그런데 볼이 넘어갔습니다. 네. 송교창의 레이업 득점. 양재혁 선수 수비 잘했었는데 허웅 존슨에게 바깥쪽 이승현. 이승현의 석점 빨려 좋았어요. 들어갔어요. 이승현 한국과 정우사의 앞선을 좀 잘 맞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알리즈 존슨 파울 유도 잘 두르게. 네. 오. 한 발을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델랑게 선수가 쭉 슈터를 지금 최준영 선수가 얼마나 또 이승윤 선수와 정창영 존슨의 스크린 바깥쪽에 존슨 석점 시도 빨려 들어갑니다. 이네요. 그렇네요. 네. 자, 알리제 존슨을 앞에 두고 김낙현 선수가 턴어라운드 점퍼를 성공시켰습니다. 골 밑에서 파워를 보여주는 이승현. 반대쪽에 존슨 달립니다. 패스를 건넸고 이승현의 마침표. 최준영 노루패스로 라거나에게. 자, 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최준영 올라가는데 득점 앤드워. 속공 기회 KCC 도칩니다. 네. 득점 성공 송교창. 6라운드까지 라이벌 구도로 형성했으면 좋겠네요. 왼쪽 코너 정창영.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두 팀 모두 득점의 문을 서서히 열고 있습니다. 라거나의 석점. 오. 빨려 들어갔어요. 네. 결국 한국과 송산을 돌고 돌아 김낙현이네요. 그러자 홍이 득점을 만듭니다. 라거나의 스크린 정창영 좋은 패스 그리고 최준용의 마침표. 이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남은 4쿼터 초반 만나보시죠. 뛰어보냈고요. 이승현 빙글 돌면서 첫 번째 득점. 자, 밀고 들어가는 건 또 맥스윌 선수가 좀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존슨 선수는 현재 개인 반칙 3개 그리고 한국과 승속공사 쪽에서는 차마귀와 이대현이 반칙 4개입니다. 이승현 또 한 번 붙죠. 그리고 이승현에게. 자, 이승현 선수가 힘으로 한번 밀어붙입니다.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이승현 샤클라 버드리터. 왼쪽에서 정창영 안 들어갑니다. 존슨의 리바운드. 아, 존슨 선수 리바운드 좋습니다. 그러네요. 타이밍 굉장히 좋은데요. 네. 최준용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붙입니다. 네. 최준용 득점. 작전 타임 이후에 KCC의 공격 만나보시죠. 허웅 김낙현이 탈퇴하게 따라붙습니다. 이승현
원드립의 점퍼 이승현 들어갔어요. 아, 오늘 4쿼터 결승입니다. 허웅 이대헌이 맡고 있습니다. 허웅 자 줄 곳 찾다가 이승현에게 높은 타점 아! 이승현 또 패스도 좋았고 리플스도 예. 또 득점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이승현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송교창에게 송교창 아 들어가네요. 네. 오, 들어갑니다. 전술의 득점 네. 송교창의 위치를 조정시켜줬습니다. 포스톱 네. 허웅 드림을 치다가 올라갑니다. 벨랑게 선수가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자 송교창 사이즈의 우위가 있겠죠. 최준영 노르패스 네. 허웅에게 다시 한번 가나요? 아,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알리제 존슨 띄웁니다. 이승현 바깥쪽으로 최준영 림조준 네. 크로스오버 허웅입니다. 알리제 존슨 네, 들어갑니다. 93대 87에서 먼 거리 들어갔어요. 7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KCC 이거 약간의 미안하다는 표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허투루 던질 수는 없죠. 예. 네. 니콜슨 선수도 3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96대 90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1.6초. 경기가 종료됩니다. 96대 90. 부산 KCC가 무려 7연승을 질주합니다.